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네요. 생산직입니다. 이 댓글이 제가 이제 썰방을 하게 만든, 썰방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먹히네. 이제부터 썰을 좀 풀어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그 영상입니다. 생산직 이유는 하지 마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유튜브 채널로 유입되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저한테 고마운 영상이에요. 왜냐? 이 영상을 필두로 제가 썰방 주제를 좀 제대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 영상이 2019년 2월 달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만 4년이 넘었죠. 그때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어설퍼요. 딕션도 없고요. 발음도 안 좋습니다. 같은 말 반복하고, 물론 지금도 같은 말 반복하고는 있지만, 그때는 마이크 상태도 안 좋았습니다.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때 영상도 많이 깁니다. 근데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생산직 이교대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이교대는 주간 이교대는 아니에요. 이교대도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생산직 이교대는 2조 이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2조 이교대. 보통 주야 이교대 나와 있는 곳은 2조 이교대입니다. 이교대도 종류가 많아요. 자, 보통 흔히 주야 이교대를 얘기하는 2조 이교대. 그리고 3조 이교대, 4조 이교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현차, 주간 이교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주야 이교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야 이교대는 어디가 많이 있냐? 자동차 부품 공장하고, 그리고 이제 식품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빵 공장이라고 하죠. 빵 공장이나 라면 공장에 가면 2조 이교대예요. 그럼 2조 이교대는 왜 가지 말라고 하냐? 일단 2조 이교대로 일하는 곳 치고 일이 편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이 힘듭니다. 그리고 2조 이교대는 뭐 식품도 있지만 대다수는 자동차 부품이에요. 자동차 부품. 부품 공장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제 뭐 알바몬이나 이제 취업 사이트 검색해보면 2조 이교대로 뽑는 데가 있어. 뭐 아웃소싱, 뭐 친구 동반이사 가능, 초보자도 가능, 뭐 주부도 가능, 당일 입사 가능,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인데 대부분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런데 가면 좀 각오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가보면 이제 대부분 잔업이 다 있어요. 기본 근무가 8시간 반에서 9시간. 거기에 잔업 3시간 포함하면 12시간.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뭐 그렇게 일을 합니다. 12시간 뭐 일한다고 사람이 죽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일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몸이 축 나가지고. 12시간 서서 일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잘 모르니까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만하게 생각하면 만만하게 나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자동차 부품 공장은 사람 뽑아요. 많이 뽑아요. 그만큼 뽑으면 나가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생산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산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은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회사는. 이번에 나면 현차는 가야 돼. 이런 데는 좋아요. 이런 데는 두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 만에 뽑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렇게 뽑으면 거의 나중엔 기회가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안 뽑다가 이제 뽑는 거예요. 이 대단히 채용이. 그러니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것도 뭐 적게 뽑는 게 아니라, 400명, 700명 이렇게 뽑는다고 하니까, 일단 1차로 일단 400명 뽑고, 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또이 정도로 뽑는다고 하니까. 사실, 뭐, 현차, 들어가면 좋죠. 좋은데, 현차라고 해서 또 무조건 편한 건 아니에요. 이건 뭐, 들어가고 나면 아실 텐데. 아무튼, 제 방송에 현차 근무자분들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 댓글이 있는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차 생산직 20년 차.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돈도 돈이지만, 마음도 힘들고, 몸도 지랄같이, 아파요. 나이 50세 되면 진짜 골병나요. 우습게 듣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사람 400명 모집하는데 18명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급여 많이 준다. 물론 중소기업보다는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봉 1억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20년 차인데 세월호 7천만 원 조금 넘어요. 그래도 불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고, 어딜 가도 인간관계가 원만한 성격이다. 몇십 년이 흘러도 나는 정말 변함없는 사람이다. 퇴직해도 술 한잔 할수 있는 사람, 이게 포인트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뭐, 지금 생산직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지원할 거예요. 사람들이 뽕이 빠져 있어. 그 현뽕이 빠져 있습니다. 현뽕. 지금 H뽕이 딱 빠져 있어가지고, 오죽하면 별명이 슈퍼스타 H입니까? 슈퍼스타 H. 전 국민 오디션이라고 얘기할까요? 되든 안 되든 지원하자. 웃긴 게 뭐, 대저도 지원하고, 인서울권 나온 사람도 지원하고, 명문대 나온 사람도 지원하고, 다 지원했어요, 이게. 석사, 박사 다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카페에 잠깐, 봤는데, 어린 사람 안 뽑았어요. 생각보다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서류 합격 결과를 봤거든? 그 카페 가보면, 이 독취사 가보면, 어느 나이 때 어떤 사람 뽑혔는지 알수 있어요. 근데 현차가 스펙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 스펙을 잘 많이 안 보는 것 같아. 스펙 좋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업기사나 기사, 뭐 기능장 이런 이제 자격증 있죠. 기술 자격증. 그걸 안 보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따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부터 많이 안 따졌어요. 원래부터. 이 자동차 쪽은요. 사실 뭐 산업기사 기사 같은 스펙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몸만 멀쩡하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뭐 다른 생산직하고 다르게 스펙을 그렇게 막 세세하게 보진 않아. 대신에 생기부는 까다롭게 봐요. 생기부는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보는 거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학교 내에 사고 쳤나 안 쳤나. 그리고 출결. 이 사람이 학교를 제꼈냐 안 제꼈냐. 중간에 학교를 쉬었냐 안 쉬었냐 이거 보려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나이 어린 사람 합격자가 별로 없어요. 나이 어린 사람. 보통 생산직은 나이 깡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회사보다는 엄청나게 안 본다는 거죠.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다른 회사보다, 그러니까 스펙을 아예 안 본다는 게 아니라, 보긴 보되, 다른 대기업들이 유수의 회사보다는 덜 본다는 거예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스펙은 보는데, 다른 회사보다는 좀 덜하다는 거지. 다른 회사는 훨씬 더 심하잖아, 이게. 왜냐하면 기능사나 뭐 산업기사 이런 한계만 있는 사람도 붙었어요, 이게. 소재 합격에.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 하면 20대 초반 합격자가 별로 없다는 거야, 20대 초반. 20대 초반 중반 합격자가 없고 30대가 많아요. 물론 20대도 합격자가 있는데 그 생각보다 30대 합격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냥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월등하게 많고 40대 합격자도 있고 중후반 합격자도 좀 들어있어요. 예, 생각보다 20대가 없습니다. 이게 기아 자동차 때도 그랬어요. 기아 자동차 때도 20대가 별로 안 붙었어. 생각보다 많이 안 붙었어, 이게. 그러니까 붙긴 붙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뽑아졌어. 기아 때, 이게 작년에 기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도 30대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도 30대 후반 합격자도 있었습니다. 38살 합격자. 스펙도 그렇게 별로 없는데 무스펙도 붙었거든요. 그때 기아 자동차 작년에. 이게 왜 그럴까요?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고 생산직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보니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직 경력, 교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많이 뽑아요. 이건 옛날에도 그랬어. 여러분 그거 중요해. 이번에 합격자 보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차 벤더 일하신 분들, 자동차 1차 벤더 거기에서 좀 오래 일하신 분들이 합격률이 좀 높아요. 현대 1차, 뭐 기아 1차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쪽 일하신 분들이 좀 많이 붙었어. 왜냐하면 그런 거 자동차 쪽이 생리를 알다 보니까 빨리 적응한다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현차 같은 게 옛날에 이제 1차 벤더 출신들을 많이 뽑혔어요. 지금 오래 일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천차를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간 게 아니라 1차 벤더나 사내 하청으로 몇년 일하다가 왜 이번에 그 대기업 판결이 있잖아요. 비정규직 전환 판결 나면서 정규직 흡수된 분들. 그분들 케이스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이 뽑아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현차 근무자 직원들마다 다르겠죠.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 만족하지 않겠죠. 근데, 이분 20년 차 하면 할 만큼 한거 아니야. 엄청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일단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현차 가서 좋은 회사는 맞는데 돈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보를 취합해 본 결과 현차 같은 경우에는 평달에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주진 않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현차가 지금 보니까 전기 상여가 600에다가 명절 휴가까지 하면 이제 다 합쳐가 750이에요. 제가 얼핏 알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성가를 뺀. 그러니까 전기 상여가 600인데 이걸 12분할로 해가지고 달에 50%씩 포함되는 형식으로 아마 지급이 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죠, 저. 예, 네, 그래서 이제 150 남잖아. 그럼 여름 휴가 50. 아마 명절, 이제 설 추석 50, 50 해가지고 아마 도합 750일 거예요. 검색하면 나와요, 이게. 그 600이면 이제 50%면 많이 받는 것 같지만 한 7, 80밖에 안 돼. 거기서 이제 기본급에다가 잔뜩 포함해가지고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것 같지만 현차 직원들은 아실 거예요. 주말 특근 안 하면 주말 특근 유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하루 출근하는 게 거의 20만 원도 될 거예요. 더될 수도 있고, 이게 아마 근무자마다 다른데, 이제 주말 출근 안 하면 굉장히 돈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출근 안 하고 그냥 이제 주간 2교대로 주 5일 근무해가지고 이제 잔업만 하잖아요. 그러면 세후 300이 안 됩니다. 300이 안 돼. 세후 300 원짜리 됩니다. 270, 80. 그 정도 돼요. 주변에 현차 다니는 직원이 있으면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가면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많이 받잖아. 물론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그 정도면 감지덕지죠. 네, 그 정도면 엄청 감지덕지인데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아마 자동차 라인마다 다를 거예요. 자동차가 잘 팔리는 곳은 특근과 잔업이 있고요. 자동차가 안 팔리는 라인은 특근 잔업이 없어요. 그럼 현차 같은 경우 가장 잘 팔리는 라인이 아반떼예요. 아반떼 라인 가면 아마 바쁘니까 아반떼나 포토 라인 가면 거기는 아마 바쁠 거예요. 라인 잘 배정받는 것도 운이거든요. 자동차가. 왜냐하면 생각해봐. 잔업 특근 하려면 내가 바쁜 자동차 라인 가야 되잖아. 그러면 현차에서 가장 잘 팔리는 라인은 뭐예요? 아반떼와 포터입니다. 확실하잖아요, 두 개는. 근데 다른 차는 지금 고만고만한 현차가 지금 보면 그렇게 차가 잘 나가지 않아요. 뭐 제네시스까지 포함해 거의 세 개. 그 말고는 사실 막 엄청 잘 팔린다 보였어. 현차도 지금 옛날처럼 막 차가 막 조여서 사가지 않습니다. 뭐 그랜저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 라인에 가면 이제 주말 또 나가 이제 펠리쉐이드까지 딱 여기까지. 그런 라인에 가면 이제 뭐 주말도 일하고 빨간 날도 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야 이제 돈이 좀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대로 뭐 코나 같은 라인 가잖아. 지금 코나 지금 죽 쓰고 있죠. 코나 신차인데 지금 죽 쓰고 있거든요. 완전 죽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코나 가면 아마 주말 출근은 이제 못 하고. 아니, 근데 늘어도 있잖아요. 확 늘지 않으면 몰라요. 일부러 뉴스에서 보면 자동차 뉴스는 여러분 있잖아요. 좀 약간 걸러들여야 되는 게. 뭔가 띄우려고 있잖아요. 띄우려고 일부러 있잖아요. 적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기업 뉴스는요, 좀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기업 간의 뉴스는요. 일부러 돈 주고 적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코나가 지금, 쉐보레 지금, 트랙스 완전히 먹혔어요. 아니, 그냥 먹힌 게 아니라 완전히 먹혔어요. 자, 완전 씹어 먹혔습니다. 코나 사겠다고 하신 분들이 트랙스 나오면서 트랙스 쪽으로 다 몰렸어요, 지금. 트랙스가 지금 4일 만에 만대 팔렸다고 하니까. 그냥 적당히 먹힌 게 아니라 완전히 먹혔어요, 이게. 디자인이나 이제 가격대에서 완전히 먹혀버렸어요. 아니, 트랙스는 쉐보레면 쉐보레. 쉐보레. 지금 쉐보레 매장 가면 줄서 있다고 하잖아요. 전국에 쉐보레 매장 가면 원래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쉐보레 가면요 줄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차 사겠다고. 그런 형국이 지금 원래 그러지 않았고 원래 쉐보레 가면 이제 막 팔이 날리고
직원들 막 카톡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줄서 있으니까 당황스럽다고. 예,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코나가 지금 낙동강 오리가 돼버렸어. 아무튼, 이게 좋은 라인 가야 일이 많거든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 배정받는 거 운입니다, 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립 라인이에요, 조립 라인. 지금 들어가는 사람 조립. 조립 라인이 뭐냐? 쉽게 말해 자동차를 조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현대자동차 뉴스 나오면 그 생산 라인 일하는 거 뉴스로 나올 거예요, 자료 화면으로. 그거 보면 어떻게 돼? 위에서 천장에서 크레인으로 이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면서 쥐익 옮기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공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장갑 끼고 조이는 거 뉴스로 못 봤습니다, 그거. 자세히 안 봤어요? 그거 한다고, 그거. 근데 그걸 굉장히 만만하게 봐요, 사람들이. 그걸 정말 만만하게 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걸 사람이 직접 손으로 조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보면 이제 공감 옆에 세워놓고 이제 스패너하고 이제 볼트 조이는 거. 렌치하고 다 구비되어 있을 거야. 이제 라인이 오잖아. 그럼 내 우리 쪽에 있는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지고, 끼워가지고, 막, 이제, 지지대 맞춰놓고, 그걸 이제 손으로 조이는 거야. 기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작업이 수작업. 그걸 한 대가 아니라, 몇백 대씩 해야 되는 거야. 물론, 편한 라인도 있는데, 그런 자리는 무조건 편한 라인이 아니에요. 그게 아마, 한 번, 이제, 차가 멈췄을 때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다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볼트 너트 조이면 어떻게 돼? 힘안 주고 할수 있습니까? 힘안 주고 할수 있어요. 힘안 주고? 힘 줘야 됩니다. 힘 줘야지. 힘안 주고 느슨하게 하면 차 풀릴 거 아니야. 어? 너트 풀릴 거 아니에요. 꽉 줘야 될거 아닙니까? 쇳덩어리니까 더꽉 줘야겠죠. 여러분 자동차 뭡니까? 다 쇳덩어리 아니에요? 타이어를 제외한 모든 물건이 다 쇳덩어리 아닙니까? 물 안에 내려간 내장은 이제 플라스틱이 있겠지만, 시트 같은 것들은. 그런 것도 다 손으로 조이는 거예요. 막상 해보면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막상 해보면. 물론 쉬운 라인도 있겠지만, 힘든 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근육을 많이 쓸 겁니다. 장담하는데, 분명히 왼쪽, 오른쪽 어깨 근육 많이 쓸 거예요. 어깨랑 팔꿈치 근육 많이 쓸 겁니다. 손목 근육도 많이 쓰고. 왜냐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현차 같은 게 악력을 본다고 하죠, 악력. 악력을 본다는 뭐냐? 네가 악력 쓰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악력 쓰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많이 조인다는 겁니다. 많이 너트 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력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악력 보거든요? 현차 이번에 소지 합격자들은. 체력 테스트 합니다, 여러분. 악력 쓰는 일을 하니까 악력을 보겠죠. 근데 악력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생각해 봐. 보통은 쥐어 짜는 거란 말이야, 악력은. 손가락을 감아서 쥐어 짜는 게 악력입니다. 경찰도 악력 테스트 보죠. 경찰은 악력 테스트 왜 보냐 하면, 경찰이 보통 이제 범인이 제압한다거나 소란할 때, 이제, 밀리면 안 되거든요. 옷깃을 잡거나 외세 잡히면 밀리면 안 되잖아. 그거 제압하려고 악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현차도 이번에 악력을 본다고 하는 거는 악력을 쓸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악력 쓰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조립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이는 거 많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모르고 가면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걸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이것만 주체서 자는 겁니다. 이거 막상 해보면 또 막상 들어가신 분들이 편할 줄 알았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 모르겠죠, 지금은. 아마 이런 거 모르고 들어갈 거야, 아마. 대부분 모르고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사실, 사람들이. 그냥 현차가 좋다고 말고 있지.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일을 했을 때 힘든 건 없는 건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뭐, 현차라고 하면 다, 뭐, 시내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 그렇게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지. 일이, 노동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몰라요.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일하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현찰을 보면 나이 많아서 뽑아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런 조립 라인에 대해서 일을 오래 할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어린 친구를 안 뽑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를. 좀 나이쯤 있고 생산직 교대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을 짬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나름 이 군대 문화가 있어요. 군대 문화. 남초 문화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좀 융화되려면 새파랗게 어린 친구보다는 나이 있는 사람이 좀더 낫죠. 이 자동차 쪽이 생각보다 군기가 좀 있거든요. 현차뿐만 아니라 현대계 2차 벤더 회사들 보면 약간 좀 남자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기선제압하는 게 있어, 이게. 저는 20년 차인데 세월에 7천만 원 조금 넘어요. 이게 세월 7천만 원이면 한 9천만 원 넘을 겁니다. 세월에 7천만 원 넘는다고 하는 거는 한 9천만 원, 새해 전 9천만 원 넘어요. 그 1억 근처는 맞아, 이분이. 1억을 못 본다고 하는 거지. 1억 택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차가 세금을 정말 살벌하게 많이 떼는 곳이에요. 살벌하게 많이 떼는 곳입니다. 연봉 9천만 원 넘는다는 소리예요. 최소. 자, 연봉 9천만 원 세우가 월 59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7천만 원 초반대라고 하면 연봉 못해도 한 9,300은 된다는 거예요. 현차가 연봉을 그 세금을 많이 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9,5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이 안 된다는 거지, 1억 근처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분이 아마 1억 한 9천, 1억은 안 되고 한 9천 사업형 받을 거예요. 원천징수로 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버는 거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회에서 이 정도 돈 받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돈 가지고 정말 막 떵떵거리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차가 세금은 엄청 많이 뗍니다. 현차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현차가 만약에 연봉이 한 6천만 원이잖아요. 연봉 6천만 원 치면 세금을 한 1,500 넘게 떼갑니다. 세금으로만. 살벌하죠. 대기업이 세금 엄청 많이 떼가. 자동차 쪽이. 왜 많이 떼가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얼핏 들은 건데, 제가 예전에 현차 직원한테 들은 건데, 제 방송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금 올성공장 일하셨던 분이거든요. 금 피셜 왈. 현차가 4대 보험 말고 7대 보험, 소위 말하는 7대 보험이라 뜬대, 7대 보험. 4대 보험 플러스 알파. 알파 또 보험 이제 떼는 게 되게 있대. 일단 노조 결성비, 노조 그 활동하는데 드는 돈 그거 엄청 많이 뜬대. 아무래도 노조 강성 노조니까 노조 활동하면 이제 노조 활동하는 드는 돈 있잖아요. 그걸 명목으로 엄청 많이 떼. 아, 망군님 아니에요. 망군님은 그분은. 그리고 사후회 같은 거. 사내 이런 회사들은 사후회가 있거든요. 그 사내 모임 같은 거. 그런 모임 회비 같은 거 내고 그리고 뭐 노조 지원비 같은 거. 그런 거 내면 꽤 많이 내요. 진짜 많이 내. 이게 여러분 생각, 복지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직원들을 돈을 더 내야 내는 게 있어야 이 복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네, 복지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세금을 많이 뜯어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번만큼. 그래서 아마 세금 많이 낼 거예요. 그리고 사실 현차 같은 경우는 돈보다 가장 중요한 게 복지가죠, 복지가. 복지가 최강입니다, 복지가. 일단, 잔여학자금 지원. 이게 결혼하신 분들 엄청나게 메리트죠. 보통 자동차 1차 벤더만 들어가면 학자금 지원 다 돼요. 학자금 지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1차 벤더 정도 중견기업 생산직 가면 학자금 지원 복지가 다 있어요. 근데 현차하고 그 다른 회사하고 다른 거는 이게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학자금 지원이라 하더라도, 뭐, 한 학기 한도 뭐 200만 원 지원. 아니 150만 원 지원했는데 현차 같은 경우 전액 지원하고 있어 전액 완전 전액 지원 그리고 잔여 수에 상관없이 지원이에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 잔여 수한 명한테만 적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원되더라도 뭐 반에만 지원된다거나 아니면 뭐한 학기당 150만 원 정도만 지원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리미트를 걸어놨는데 현차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린 리미트가 없어요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 지원되는 거야. 이게 엄청난 메리트죠,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메리트 중에 하나가 자동차 할인. 자동차 할인 이게 무시 못하는 거죠.
연차가 쌓일수록 자동차가 할인되는데, 아마 이분 같은 20년 차니까 자동차가 한 20% 넘게 할인되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현재 자동차를 3천만 원 사면 이분은 2,400만 원 주고 살수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살수 있다거나. 이게 아마 연차마다 할인폭이 다를 텐데,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댓글 좀 달아줬으면 좋겠네요. 아마 20% 넘을 겁니다. 요즘 차가 워낙 비싸니까. 요즘 차가 워낙 비싸니까. 굉장히 좋은 메리트죠. 근데, 파워패드 있잖아요. 파워하면, 노조 입장에서 좋은 이유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타격을. 타격하면 돈을 준단 말이에요. 타견하면서.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가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또안할 수가 없지, 이게. 파업을.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 워낙 현차 같은 게 알려진 게 많아요. 뭐저 말고도. 저 말고도 이렇게 알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다고 해서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 사회에서. 근데 난 현차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쉐보레하고 쌍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쌍용이 아니죠. KG 모빌리티 이름 바뀌었습니다. 구 쌍용 현 KG 모빌리티. 지금 찍어낸 차가 장난 아니에요. 예,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만드는 차가 장난 아니야 이게. 이번에 왜그 코란도 후속 보셨어요? 디자인 보고 깜짝 놀랐어. 그냥 저거 뭐 차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프라모델로 어떻게 좀안 되나? 막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약간 차가 약간 변신 로봇 같아. 왠지 로봇 왠지 변신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만화에서 보는 그런 차 느낌이에요. 근데 저 성과급이라는 게 그런 차나 우리나라에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받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집어 삼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약에 쉐보레랑 KG가 좀잘 나가게 된다면 저만큼 성과가 앞으로 안 터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팔려야 많이 팔려야 성과를 받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좀 현대 기아를 많이 좀 도와줬단 말이에요. 도와줬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형 SUV는 판도가 좀 심해요. 소형 시장은.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경제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새 차를 바꾸기 좀 힘들단 말이에요. 새 차를 바꿔 나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차를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회사인데 너무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가면 좀 실망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의 각오는 해야 돼. 교대금 안한 사람들이 가서 가면 좀 힘들 거야, 이게. 이번에 보면 서류 합격자 명단을 보면 교대금만 한 사람들 많이 뽑아줬더라고요. 생산직에서 일하신 분들. 일안한 사람 안 뽑아주고.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교대금 좀 오래 한 사람도 뽑아준다는 거는 웬만하면 신출력이 안 맞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지원해서 합격하시면 축하드리고 최종까지 잘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래도 이 댓글 다시 뭐 크게 기대할 만한 회사는 아닌데 그래도 좋은 회사잖아요. 좋은 회사. 뭐 중간에 안 잘리고 이만한 복지 챙겨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무튼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